이건 콜라 마실래? 이것만 쉬고 그건 쉰 거 아니라고. 먹어봐. 왜? 왜? 단추 떨어졌어? 무슨 시작하자마자 단추가 떨어진데?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2,000원짜리 진짜 쓰레기다. 오늘은 속초에 왔습니다. 일단 속초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점심 먼저 먹고 둘러보려고 합니다. 롯데마트도 있어. 네, 하늘이 굉장히 맑고 다들 문을 많이 닫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. 빵 퍼진 거 봐. 공사하고 있나 보다. 여기 청초홀에 2021년에 만들었나 본데 이거? 새로 생긴 건가? 여기 아마 전업대는 있는 걸? 호수 저녁에 보이려나? 이런 거는 전업대에 있는 것 같아. 이런 굴러올려나? 여기서? 호수예요? 호수. 아, 바다 엄청 갈래? 바다는 아니고 여기는 호수. 바다 가려면 조금 더 나가야 되나 봐. 조용해서 좋다. 한적하다. 고요한 거 봐. 호수 엄청 고요하다. 아, 밤 되면은 불 켜지나 보네. 네온 사인 이런 거 있다. 근데 바다 냄새 나는데? 바다 쪽이라서 그러겠지 뭐. 밀모이랑 바닷모이랑 섞어서 약간 색깔도 바다색. 가자. 가보자. 밥 먹으러. 어디까지 가요? 몰라. 어디서 먹지? 시장 쪽으로 가야 되나?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왜 공원으로 갔어요? 가는 길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좋잖아. 지금 일단 이동 중에 걸어가는 거는 되게 오래 걸려서 자전거 같은 거를 빌릴 수 있으면 빌려보려고 합니다. 스쿠터를 빌려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스쿠터보다 뭔가 같이 좀 더 재밌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빌려보려고 해요. 근데 어디까지 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여기 무슨 시장 어디 있어? 그러게요? 호끼 봐. 이거는 신발 입고. 딱 플리마켓 하는 거네. 너 좋아하는 거다, 카라반. 그냥 자전거 같은 건 없나 봐. 이런 거 타는가 봐. 1일 이런 걸 빌려서 타고 다녀야 되겠는데? 어때? 5시간 이상. 괜찮네. 그치? 아니, 지금 자전거 빌릴 수 있나요? 네. 1인승 자전거 이걸로 해가지고 빌리면 될 것 같은데. 드릴까요? 1인승 자전거. 예. 1일짜리로 해갖고 두 개. 두 개 드릴까요? 네. 예.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괜찮네. 자전거 저거 빌려서 그냥 타면. 자전거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타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장님, 이런 건 전동차인가 봐요? 네. 아, 이거 어른도 탈 수 있는 거죠? 그럼요. 어른도 타는 거예요. 네, 인타전. 아, 그치. 맞아. 이쪽 거 드릴까, 이쪽 거 드릴까? 제가 키가 작아서 이런 건 너무 자전거 이런 거 드릴까? 네. 예. 저는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걸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편한 그냥. 거? 이게 좀 통신할 거예요. 근데 그럼 그걸로 좀 네, 네, 부탁드릴게요. 그래요. 제가 빼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할 줄 알아요? 네. 이렇게 하면 닫는 거야. 네.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고. 자, 한번 앉아보시고. 올리자. 아, 이 정도 괜찮아요. 됐어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다 보면은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기가 되게 좋은 동네네요. 자전거 생각은 진짜 아예 안 했는데 도로가 그냥 자전거 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게 그냥 편하다. 아예 오토바이 안 빌렸네. 이제 오토바이 빌렸으면 또 이런 클래식한 감성을 느낄 수 없었지. 아까 호수는 진짜 가기 좋게 돼 있고 걸어다니는 게 낫겠다.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 아바이 마을 배 타는 게 보입니다. 요즘 세상답지 않게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마법? 네. 대박.
먹으면 되는데? 고민이 되는데? 열무국수 먹을까? 아니 열무국수 되나요? 네. 그냥 열무국수 하나랑 소고기 국수 하나 이렇게도 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 중간에 점심시간을 놓쳐서 시장에서 오징어 순대 하나를 사고 지금 이제 길거리에 식당에 들어왔습니다. 검색을 해봐야 돼. 그래야 너가 좋아하는 풍경이 좀 나올 거야. 호수보다는 더 바다가 좋잖아. 근데 일단은 바다 내일 봐도 되니까. 아 오늘 무조건 봐야 돼? 아 오늘 봐도 되는데. 아바이 마을 우리 아가 지나가는 거야? 응, 그 배 타고 가는 게 있지. 영랑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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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무국수. 열무국수 진짜 시원해서 맛있습니다. 면발 엄청 쫄깃쫄깃해. 배불러서 죽으려고 하는 꾸잉의 모습입니다. 나 먹으라고? 배부르면 남겨야 돼. 나 살쪄. 진짜로. 그럼 고기 먹어. 이거 진짜 맛있죠. 자, 서울에서 사온 후식으로 콜라 맛, 레몬 맛, 캔디를 이제 먹겠습니다. 레몬 맛은 그냥 레몬 맛이라서 맛있게 그냥 먹으면 돼. 그 표지만 그래, 표지만. 이건 콜라 맛인데 이것만 시고 그건 신 거 아니라고. 아니야, 표지만 그렇다니까. 아, 괜찮잖아. 먹어봐. 안 시대니까. 뭔 소리야. 또 나 식당네. 먹어. 괜찮구만. 아 눈물 나네. 아 진짜 싫다 레몬 맛. 오케이. 자 이제 해수욕장으로 향해 봅시다. 바이바이.